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스쿨에서는 공부하면서 스승님과의 대화하는 장면에 질문하고 그 답변을 적으라 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100%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할 때 혼의 생각으로 하면 발휘가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경험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질문을 해놓고 딱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 바로 무분별심, 즉 분별하지 않는 마음, 그걸 줄여서 무심이라 그러는데 무심에 있으면 여러분이 저절로 전지전능한 영께서 일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내용을 적는 거를 하라. 이걸 뭐냐면 무심기를 고속도로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100% 발휘하려면 전지전능한 영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서 적는 것 많이 연습하시면 그게 또 다른 분들 한 것도 보시면 아 이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 이분은 또 이렇게 하시네 이런 걸 참고하시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꼭 질문하고 답변 이렇게 적는 거 많이 연습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천안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신통 능력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 사용할 수 있게 돕는 훈련이에요. 많이 연습하실수록 좋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